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빅테크 실적 시즌이 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예.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이제 지난 주에 아주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 네. 제가 1분기 실적 나온 회사 중에 유일하게 A+ 학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A+ 쉽지 않은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난 A+. 두 분기 동안 그 애플이 전 분기에 A0를 받았는데 A+를 이제 테슬라 줬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빅테크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메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제 주가에 최근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뭐 특별히 빅테크가 나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뭐 두 자릿수 평균적으로 보면 네. 기업 이익 증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이제 오늘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시작으로 이제 알 수 있을 테니까 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또 궁금한 부분인데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많이 좀 선반영이 된 상황인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이 뭐 한 네. 15배, 16배까지 퍼 기준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저는 좀 지켜보는 게 최근에 보면 그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데가 그 로비 자금, 정치적 미국은 합법적으로 그 로비를 하잖아요. 예. 로비 자금 및 로비 인력을 많이 늘렸는데 최근에 보면 틱톡이 예.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해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사가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최근에 페이스북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예. 심지어 유튜브까지도 끌어내린 게 결국 틱톡인데 결국 중국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마크에서 이런 작업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틱톡을 보면 미성년자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느끼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틱톡이 좀 그 타격을 입으면 네. 뭐 조금 기회가 이런 그 SMS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크게 보면 이제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 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살피기 전에 먼저 그 저 이제 유튜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구글 코리아 이제 클라우드 임원이 이제 마이커. 이제 이거 영상이 지난주 목요일 날 올라갔는데 제가 그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하면서 아마존의 AWS가 얼만큼 대단한 그 사업 부서이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압도적인 게 왜냐하면 마켓쉐어가 40% 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치고 올라오는데 마켓쉐어를 수성하기 어려운데 왜 여기가 강점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부수되는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산업 얘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간 그 50억 투자를 해서 벌은 이분이 보니까 이제 최성낙 교수님, 최성낙 소장님이 부동산도 좀 하셨고 비트코인을 한 8, 9년 전에 일찌감치 하셔서 그대로 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한국 주식은 이분은 20% 매출 성장, 20% 순이익 성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한국 주식이 거의 이것을 충족시키는 대기업이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고 중국 주식, 마우타이 같은 걸 사셔서 하는데 뭐 얘기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가 영상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의 희노애락 그다음에 이분의 투자의 프레임워크를 공유를 해서 예. 상당히 뭐 유익하고 뭐 부담 없이 듣는 강의입니다. 예. 예. 아, 너무 재밌겠네요. 챙겨봐야겠는데. 예.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는 이제 그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을 찍었는데 뭐 그 유명한 우리 강성부 대표 모시고 우리 행동주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본인이 새로 비즈니스 하시는 거 이제 그런 얘기 좀 나눠봤고 네. 이제 그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남우 교수님 채널에 가면 너무 패널 분들이 아니 정말 이게 그... 정말 저희 보기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평범하게 저희가 감히 접할 수 없는 감히 접할 분들이 수 없습니다. 게스트로 정말. 나와주시니까 예. 뭐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그 화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저희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출연하고 나와서 실적 발표한 회사들을 이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표로 테슬라가 A+,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PNG, 그다음에 어제 발표한 코카콜라가 네. A-.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아주 양호한 실적이고 네. 금융주 중에 제일 늦게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융주 중에서 가장 높은 A- 학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는 뭐 불행히도 D 학점. F는 없나요? F도 뭐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실제 그 영업 이익률이 한 20% 되니까 F까지 갈 건 없죠. 그래서 예. 지난 분기는 평균 한 A- 학점이었는데 이번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네. 평균 한 B+. 근데 지금 이제 500개 S&P 기업 중에서 한 100개 좀 넘게 한 20% 좀 넘게 발표했는데 뭐 한 70% 이상 그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업들이 조금 목표를 작게 잡고 충분히 예, 기본적으로 예. 달성할 수 있게 하니까 그것에 큰 의미는 부여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린 코카콜라 그리고 좀 전에 펩시도 실적에 나왔는데 이런 데들은 진짜 가격 정가력이 확실하게 있다. PNG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네. 상당히 기업별로 명암이 갈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서 사실 한 B+ 이상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뭐 S&P 500이니까 미국의 가장 대표 기업을 대표 기업 중에서도 제가 한 가까이 보는 한 50개 기업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예. 뭐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 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평가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 이번 최근에 뭐 미국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또 저번에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적절한 위치를 좀 찾아가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여전히 그 의견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한번 예. 이렇게 목표나 의견을 얘기하면 네. 쉽게 바꾸면 알겠습니다. 안 되죠. 왜냐 계속 바꾸면 계속 틀리죠. 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원래 처음에 생각한 답이 답입니다. 네. 그대로 그래서,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도 그렇고 국내에도 베어리시한 분이 있잖아요. 계속 베어리시해야지 계속 맞아요. 바꾸면 계속 틀릴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골드만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업데이트한 자료인데 어제 반등을 미국 주가가 좀 했지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주가가 좀 빠져서 퍼가 이제 12개월 예상 수익을 전망으로 해서 퍼가 한 19배. 그리고 이제 골드만은 톱다운 관점에서 이익 증가율을 올해 내년에 한 연 5% 보는데 컨센서스는 여전히 좀 높아서 네. 그러니까 버텀업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보는 거에 이제 합산이죠. 올해도 9% 내년에도 9% 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동안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 지난 1분기도 상당히 실적은 웬만큼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큰 부정적인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반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퍼가 뭐 한 2, 3주 전만 해도 한 20배였는데 지금 18배라고 하지만 이걸 18배를 가정하면 S&P 지수 기준으로 한 3,800 정도 나오니까 예. 어제 한 4,300에서 끝났으니까 여전히 한 10% 11% 추가 하락은 예상이 된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또 그렇죠.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예. 주가 뭐 전체 S&P 500 기업의 한 30% 이상 실적 발표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빅테크의 그 시장의 그 어떤 그 위치 위상을 놓고 볼 때 이번 주가 가장 분수령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 트위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잠깐 했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좀 우리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 예, 이렇게 좀 아까 질문을 좀 했는데 교수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제 제 그 유튜브에서 우리 강성부 대표 모시고 예. 우리나라의 행동주의 펀드를 제일 활발하게 그다음에 예. 이제 5대 기업인 대한항공하고
뭐 세게 붙었던 분이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정상적인 것이다. 경영진은 항상 챌린지를 당해야 되고 경영진이 못하면 교체할 수 있고 기업은 항상 거래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면 그 트위터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M&A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새가 놀래서 막 떨고 있는데 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풀어주는 이제 그 자유롭게 날 수 있게 표현의 자유 예 표현의 자유를 예. 이제 빌미로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저 새가 너무 귀여운데 네. 그렇죠 이게 뭐 그 외국 외신에 좀 도는 얘기더라고 결국 그 이사회의 중요성을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저는 맞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받을 여지는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55조 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격으로 43달러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54달러 그러니까 실제 어제 주가가 올라서 52달러에 끝났죠. 근데 다른 그 비더 그러니까 인수하게 되는 내가 실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아마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펀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이사회가 코너에 몰려서 근데 이사회라는 것은 주주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누가 경영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한 베스트 솔루션 이 경우에는 주당 54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왜 이제 미국에서 M&A가 있을 때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칼 아이컨이건 엘리엇이건 그러고 엘리엇이 한국을 공격할 때도 이사회에 일단 자기네들이 추천한 사회이사 멤버를 넣어서 감시도 하고 좋은 경영진이 의사결정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고 한국도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좀 말에 그치고 실제적으로 되질 않는데 이사회 중심의 경영 이제 그렇게 되려면 또 사회이사들의 퀄리티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 네. 면에 있어서 이사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번에 우리 그 서학개미들, 동학개미들한테 한번 보여준 되게 중요한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사회가 과연 뭘 하지, 사회이사가 그렇죠. 뭘 네. 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모든 전권을 가진 게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진을 뽑고 해고하고 보너스를 주는 게 이사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이론이지만 신선한 충격을 새로운 그 깨우침을 우리 이제 트위터 딜을 통해서 배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이사회 그 만약에 혹시 CEO 또 이제 이사회에서 좀 선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는 뭐 애플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예. 확실한 대주주 그다음에 예. 이제 차등 의결권이 없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사회가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죠.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사회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제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경영 전략 이런 거 할 때 이사회 멤버들이 몇 명이냐 막 3명이냐 4명이냐 그 좌석을 많이 차지하려고 엄청 공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들마다 그 다양한 아주 경험이 많은 하이 퀄리티 이사회를 뽑으려고 이사회 멤버를 뽑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타벅스 이사회 멤버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바쁜 분이.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항상 IT 전문가를 한두 명을 꼭 모시고 IT 그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컨슈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전략을 하는 게 좋은지 코칭 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겠어요. 사티아 나델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 CEO고 본인이 바쁜데 보통 미국에서는 CEO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되면 1년에 100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사회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건 새로 알게 됐다. 예. 보통 이제 메이저 기업이 이사회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실제 활동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신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6회 정도 그 메인 이사회가 열리고 산하 그 저 서브 커미티
그다음에 이제 뭐 분과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군데 국내 이사회를 하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나 이제 보상위원회 이런 데 있거든요. 그 실제 중요한 디스커션은 이제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거기서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회사에 관해서 이제 하는 거죠. 되게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근데 한국은 뭐 그렇지 못한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뭐 금융 지주사들 그다음에 이제 주인이 없는 뭐 포스코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네이버 사회 이사를 오래 하셨는데 그런 데들은 이사회 그 멤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훨씬 좀 이사회 활동이 액티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제가 뉴스에 이런 걸 봤습니다. 그 빌 게이츠랑 그 일론 머스크가 둘이서 대화는 문자 주고받았던 주고받았던 내용이 이제 이게 진짜나 가짜냐 주작이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정도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진짜였다. 예,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 어떤 얘기? 그러니까 뭐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예. 이제 뭐 그 트위터에 워낙 일론 머스크 팬이 많아서.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스트레이트를 빌 게이트 얼굴에 네. 날리는 그런 모습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주말에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긴데 네. 그다음에 빌 게이트와 직접 문자를 주고받아서 확인을 한 바는 빌 게이츠가 그 환경 그 옹호론자인데 실제 그 21세기 친환경으로 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테슬라 한 종목에 대해서 5억 달러 정도 쇼트를 쳐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주가가 빠질 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했는데 그래도 빌 게이츠가 최근에는 이제 뭐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 그런 걸로 해서 실제 워런 버핏도 이사회에서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반신반의를 했는데 미국의 주요 언론사 주간지들 이렇게 보면 거의 이것이 팩트인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단서를 달죠.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놀라운 이제 그런 일이라고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인인 회사 트위터에 올린 것 그래서 빌 게이츠를 약간 좀 비꼬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당신이 그 저 친환경 그다음에 지속적인 그 성장을 그 지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어떻게 테슬라를 공매도를 하냐 이제 그런 비아냥 그런 이제 소리죠. 빌 게이츠가 면 망신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아니 근데 사실 너무 빌 게이츠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빌 게이츠 아닌가? 그 뒤에는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 뭐 예. 이분이 하여간 그런 면도 좀 있는 거로 예. 보이고 이제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여기 우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그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예. 뭐 한동안 진짜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실제 그 테슬라의 2대 주주 한동안이었던 그 베일리 기포드가 2013년부터 주가가 $7일 때부터 테슬라 주식을 매집하면서 한동안은 이제 8% 지분을 가졌죠. 베일리 기포드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 회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가장 확실한 지구 온난화 해결책이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차 보급을 확산시키고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를 집중 매수한 이유는 가장 이와 관련돼서 검증된 간판 기업인 테슬라다 이제 그런 확신을 해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맞는 얘기고 우리는 뭐 테슬라 하면 아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톱다운 관점에서 이 종목을 투자하는 테마를 글로벌리 분류를 하면 테슬라는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와 관련된 ESG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플레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빌 게이츠가 5억 달러 한 6천억을 공매도를 쳤다면 진짜 네. 어떤 배경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한 해프닝이고 예. 이분이 참 겉과 속이 약간 그 틀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저 이제 빌 게이츠 입장에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필요하려면 리튬을 또 생산해야 되고 폐 배터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이래서 또 공매도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일리가 있는데 예. 그 테슬라의 실제 거의 2인자였던 분이 예. 예. 그 CFO를 했던 분이 이제 퇴사를 해서 그 부분이 실제 그 테슬라가 전기차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델 수리 같은 거 대량 생산을 하는데 네. 가장 그 견인 역할을 했던 그분이 2019년에 이제 그 고문으로 비상임으로 바뀌고 본인은 그 덴버인가 어디 그 미국 중부 어디를 가서 폐 그 배터리의 재활용에 네. 그 지금 전념을 하고 있어서 직접 뭐 테슬라와 얼마큼 관련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비즈니스가 이미 얘기가 되고 국내에서도 뭐 LG 같은 데가 네, 이제 예. 그런 비즈니스를 좀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배터리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분인데 그래서 예. 뭐 그런 식으로 또 재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것이 무조건 또 그 환경을 해친다. 그렇게 뭐 주장하는 것도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카콜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 뭐 그래도 괜찮게 나온 그러니까 예. 뭐 그 우리가 지난주에 PNG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 1분기 한 10% 올랐는데 네.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이 한 5% 정도 돼서 상당히 PNG가 역시 가격 정가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들이 앞으로 연말까지도 여러 제품을 추가로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 이제 PNG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코카콜라 그다음에 방금 전에 약간 실적이 발표된 펩시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매출액 그다음에 이익 다 예상을 상회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전체로 2022년 그 경영진의 가이던스 올해 얼마큼 돈을 벌지 그래서 가이던스가 실제 지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코카콜라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데들은 환차손이 생기거든요. 네. 어제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데는 원화가 워낙 약세니까 환차익을 많이 입지만 여기는 이제 반대인데 그런 상황이고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공급만 문제가 있어도 올해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매출액이 한 7, 8% 증가하고 주당순이익이 한 5, 6% 증가한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는 여기 보시다시피 배당 수익률이 이 회사 같은 데도 한 50년 이상 배당액을 절대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순이익이 한 6, 7% 증가하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3%면 뭐 코카콜라는 리스크가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닌데 네. 10%의 그 주주 총 수익을 갖다 주니까 진짜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펩시도 뭐 그 저 가이던스를 되게 좋게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가들이 역시 이런 그 훌륭한 기업들은 그러한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년 장기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항상 주가 차트를 볼 때 5년, 10년, 20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항상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그 코로나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하락은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그래서 실제 지난 5년 동안도 연 주가가 한 8% 정도, 8, 9% 오른 것 같아요. 평균 내면. 그리고 한 3% 배당을 주니까 뭐 그 내가 주주이라면 연 한 11%, 12% 총 수익을 거두니까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PNG도 요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 뭐 필수 소비자나 뭐 경기 관련 소비자 중에서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한 데들은 배당 포함하면 연 한 10% 그러니까 수익을 주주들한테 장기적으로 주는 네.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하여간 이런 것들도 좀 들고 있어야지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제가 좀 저희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뭐 최파고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의 또 빅테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종목들을 보면 약간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예. 계속 얘기를 했고, 예. 예, 그렇죠. 예. 앞으로도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섹터를 좀 좋게 보시는지 지금 아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그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갔어요. 보면 네.
코카콜라도 그렇고 펩시도 그렇고 기업 이익을 상향 조정을 애널리스트들이 하지만 네. 그 상향폭은 많지는 않죠. 여기 뭐 변동성이 큰 데는 아니고 그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엄청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잖아요. 그래서 퍼가 코카콜라도 그렇고 펩시도 한 27배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는데 네. 너무 단기적인 거 신경 안 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서 네. 5년, 10년 가면 누적적으로 배당 포함해서 연 10% 아니면 네. 넘는 수익이 계속 쌓이는 것이니까 뭐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타이밍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종목이건 증시건 바닥이나 꼭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나가고 나면 다 보이는 것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 그냥 깔고 네. 잊어먹고 10년 후에 다시 쳐다봐도 됩니다. 예. 주가가 좀 올라가 있겠죠 많이. 예. 예. 저희 또 마지막으로 이걸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학개미. 네. 네. 이게 오늘 그 일간지 이제 증시 그 일면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 이제 10대 종목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보유한 10해외 10대 종목 그래서 뭐 테슬라, 애플도 뭐 여기도 이제 금년 들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낙폭이 여기는 작고 이제 많이 하락한 데가 개별 종목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 100에 3배의 레버리지가 된 그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TQQQ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년 들어서. 근데 실제 또 그 우리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이 올해 순매수를 이 종목은 또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순매수 1위고. 그다음에 이제 루시드가 이제 제가 작년 겨울에 루시드 매장을 미국에서 가고선 차는 좋은데 이 회사 주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제가 루시드랑 리비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투자라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게 투자가 아니고 적절한 가급적이면 적은 리스크를 지고 상당히 양호한 수익을 내는 게 성공한 투자의 그 비결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진다. 왜냐하면 나스닥의 그 3배 레버리지 된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아마 거의 한 여기서도 한 세 번 얘기하고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한 다섯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큰 이유는 IT 업종이나 신생 기업은 그 비즈니스 자체가 리스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가로서 3배 레버리지를 안 해도 그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뭐 그다음에 펠로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50% 70%씩 예. 빠졌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이미 많은 산업에 또 내가 레버리지를 건대는 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그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진짜 그 앞으로는 하지 않으시면. 근데 지금 이제 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가령 그 3배 그 QQQ가 있다면 뭐 주가가 뭐 베어 마켓에서도 이제 반등을 하니까 반등을 하면 오히려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진짜 여기서 주가가 시장이 1, 20% 더 빠지고 나스닥이 그거보다 더 빠지면 여기서부터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IT 업종, 신생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업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장기적인 주가 성과도 나오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레버리지는 이제 불을 분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서학개미 저 리스트를 볼 때 저번에 이제 XOXL 맞아요.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선호가 조금 신기할 정도로 높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또 실적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또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또 조언을 해 주신 연세대학교 자, 이남우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이번 주 역시도 실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저희 아마 또 미국 시장 오늘도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장우석 부사장님 브리핑 위에 와 계십니다. 저희 광고 보고 와서 3부 바로 모시겠습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There's a